23살의 젊은 몸을 참된 자기의 주위에서 시대를 몰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최후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데 자기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죽어간 그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교회 문을 잠그고 드럽대에 있는 그들이 죄인입니까? 어느 쪽이 죄인입니까? 이 비참한 이것은 어떤 나라 사람이 픽션으로 그려놓은 소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1970년 11월, 바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와서 미아리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랄 하나가 아니라 이미 돌멩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돌멩이로 화해버린 크리스찬들, 돌멩이로 화해버린 교회, 이것은 결국 전태일이는 우리보다 생각이 그러니까 많았던 친구예요. 그 평화시장이라는 곳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위에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공장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사실 그랬는데 전태일은 왜 이렇게 꼭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생을 남을 위해서 그 어린 동심들을 위해서 자기를 던진 거 아닙니까? 대단한 생각을 가진 위대한 친구였다. 빡빡한 미싱에 기름칠하고 벨트도 조이고 잠단지에 힘주어 쉴 새 없이 발판을 밟아대지 졸린 눈 부릅 뜨고 한땀 한땀 신경을 곤두세워 애리와 소매와 몸통을 이어 옷을 밀어내지 도봉동에서 버스 타고 나와가지고 집에서 7시에 나와서 버스 타고 와서 8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고 일 끝나는 거는 밤 11시. 14시간에서 16시간을 거의 매일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렇게 미싱판에 앉아있잖아요. 이런 위치로. 그럼 이렇게 앉아있으면 한 요 정도 높이로 다락을 매는 거예요. 왜? 2층에서도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낮으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제대로 고개를 이렇게 바짝 세우고 쓸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높이였죠. 막 그때는 늦게까지 일도 하고 피곤하고 하니까 이렇게 팍! 박혀요. 그러면 그거를 잘 이렇게 빼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탁 친다고 이렇게 챈다고요. 그럼 이제 바늘이 부러져서 여기에 이제 꽂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썩나지 말라고 저 미싱 속에 기름이 있어요. 기름에다 이렇게 담궈요. 코가 조금 있으면 이렇게 풀면은 시커먼 그 먼지들이 그냥 묻어서 나오고 뭉쳐서 나오고 또 점심을 먹을 때 도시락 뚜껑을 열어놓으면 하얀 밥 위에 먼지들이 내려앉는 게 마치 무슨 꽃가루 이렇게 앉는 것처럼 막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으면 잠이 안 오는 그때 타이밍이라고 그랬던 건데 그 약을 먹으면서 일을 했던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먹고 자고 일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재단 사용! 재단 사용! 누나! 누나! 재단사! 타이밍 좀 줘! 누나 물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어떡해! 어떡해! 비켜! 재단사!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이 땅에 다시는 불법과 부정과 불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다짐하며 영광스런 제3공화국의 첫날은 밝았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 근대 화해 성패가 수출 증대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이때 근로자들의 꾸준한 노력이 중단없는 경제 건설과 올해 수출 목표 10억 달러 달성을 좌우하는 열쇠라고 말하고 근로자들의 인내와 용기로서 계속 분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요즘에 뭐 닭이나 소나 다 그렇게 기르잖아요. 불 켜놓고 그 안에서 먹이만 주고 안락해 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갇혀서 그런 정말 짐승처럼 기계처럼 기계보다 못했지요. 기계는 고장나면 기름도 넣고 다 고쳐줘요. 금방금방. 그러니까 이제 미신사들이 10명이 있잖아요. 그럼 1번, 2번, 3번 이렇게 미신사 번호를 매겨놓으면은 그거를 3번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 그러고 밑에서 이제 보조하는 시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견습공 그 시다들한테도 2번 시다 뭐 3번 시다 그런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죠. 다 저보다도 많이 어렸죠. 저는 그때 당시 16살인가 이제 그 정도 됐는데 그야말로 12살 뭐 어린애들도 많았어요. 냉면 사 먹고 이렇게 쭉 싸놓으면은 그 지나 어떤 조그만 시다애가 그 국물 남은 거 이렇게 먹는 거 보고서 막 눈물이 막 나가고 그 다음 점심시간에 불러서 이제 같이 먹고 밥 먹을 새도 없이 일을 했고요. 일하다가 팍 쓰러졌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몇 살이었냐면 18살이었거든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쪽팔리든지 근데 의사 하는 말이 과로와 영양실조라고 근데 일 끝나고 왔더니 우리 엄마가 그때 쪽짓머리를 했는데 수건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니까 엄마가 머리를 잘라가지고 돼지고기를 사서 김치찌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정말 하루하루가 못 견디게 괴로움의 연속이다. 아침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루 15시간을 칼질과 아이롱질을 하며 지내하는 괴로움. 허리가 결리고 손바닥이 부르터 피가 나고 손목과 다리가 조금도 쉬지 않고 아프니 정말 죽고 싶다. 실밥 따구가! 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따고 갈게요. 청소년 여러분, 밤이 깊었습니다. 어서 빨리 부모님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돌아갑시다. 저희 오빠는 굉장히 그 낭만적이고 아주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참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태일은 이제 자기 공장애들 이제 교통비를 절약해서 빵도 사주고 이런 일을 태일이가 많이 했죠. 그 시다들이 형편이 맹 어디 가는가 싶으면은 그 물 주전자에다 입대고 마시는데 수채물 또락물 내려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거야. 그럼 그것을 생각했을 적에 형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견습공으로 취업한 사람들이 그 무거운 원단을 들고 그 다락방을 오르내리고 쪽가위로 실밥을 하루 종일 뜯느라고 뭐 손에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각성한 계기는 일하던 동료 견습공이 각혈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어린 자녀들은 하루에 16시간의 정신, 육체 노동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은 그도 사람, 즉 인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할 줄 알고 좋은 것을 보면 좋아할 줄 알고 즐거운 것을 보면 웃을 줄 아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영장, 즉 인간입니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찌하여 비난자는 부한자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까? 왜 비난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안식일을 지킬 권리가 없습니까?
일기도 보면 그래 어린 동심원에 주일이 없냐. 그러니까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지 그날이 무슨 주유를 위해 뜻은 아니거든요. 그 차이가 있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애들 가르치는 선생 한다고 그래서 주일 선생이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의 행동 중에 이제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만약에 우리는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입에 잘 올리지 않았을 텐데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 친구 나중에 목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내가 했었어요. 화재가 나서 도봉동으로 이사 가면서 이제 그때 그 천막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교회 활동하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았고 전태리, 예, 전태리 그 사람은 아주 정말 교회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진짜 쓰임받는 사람이었죠. 교회에서 무슨 일만 나섰다면 그 사람이 앞장섰고 교회에서 그 어린애들 학교 선생으로 돼 있으면서 그 추운 겨울에도 양발을 신고 나와가지고 교회 애들 양발을 벗고 있으면 자기 양발을 벗어서 그 애들을 신겨줘요. 자기는 이제 굶으면서도 어린 여공들 풀빵 사서 나눠주고 자기도 저기 저 먼 집에까지도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삶으로 녹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입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저는 그의 삶으로 그것도 그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의 고유한 방식으로 예수의 복음을 살아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에 저는 반드시 그가 들었던 그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확신합니다. 저의 메마른 심령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일찍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신의 은총만이 현 사회를 구할 수 있다. 신을 의지하고 신의 윤례와 법도를 행하는 것만이 인간의 해야 할 급선무라고. 단일 신 여호와를. 하루 8시간 어떻게 이럴 수가. 하루 8시간 어떻게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그럼 나 잠 좀 자야겠어. 우린 왜 알려고 하지 않았던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선 모임을 만들자. 모임을 만듭시다. 근데 모임 이름을 뭐라고 짓지? 바보네. 바보회 어때? 그 선배들이 하는 말이 바보 같은 짓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테일이가 우리는 바보니까 바보같이 해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바보의 명칭을 만드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일단 하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노동청에 제출을 해서 이걸 알리자. 근데 그 질문지를 보면요. 정말 자세히 작업실에 창문은 몇 개인지, 환풍기는 있는지, 건물에 화장실은 몇 개인지, 몇 시간 일하는지, 몸이 어디가 아픈지, 정말 자세히 조사한 항목을 볼 수 있고요. 전태일 열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 업주하고만 싸워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업주 뒤에는 근로감독관, 언론, 정치인, 거대한 권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있구나. 그래서 이 구조를 개선하기 전에는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구조적 관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1969년 서울특별시 근로감독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심사도 받지 못하고 말았다. 나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결국은 해고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삼각산에 가서 뭐
노동일도 하고. 그 당시에 삼각산에 있는 임마뉴엘 기도원인가 거기에 이제 그 공사 현장에 노동인부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는데 한 5개월 정도 거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노가대꾼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자기가 버리고 떠나왔던 그 청계천에 있는 노동자들 그 봉제공장 거기가 징근지근하고 아무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박해하는데 거기에 두고 온 그 여 직공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5년 거기 그냥 있으면서 그냥 돈 벌고 살면 되는데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일개다 이렇게 씁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간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내 마음의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 한 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우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삼각산에 노동일을 하면서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친목회를 하나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동이 어디냐면 평화시장, 동아시장, 통일상가를 삼동 해가지고 거기 재단사 친목회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42조 뭐 근로시간은 8시간, 합의해서 2시간, 45조 주 휴일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렇게 법이 있어서 우리는 그만큼만 일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안 지킨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주 엄청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전태일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이제 다 그렇게 하는가 보다였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서 처음에는 그런 게 있었나 이제 그러다가 우리도 같이 그 근로기준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만큼 문제구나 하는 거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이어받아서 본격적으로 노동청을 이제 갔었는데 노동청에서 그거 뭐 별로 그거 그런 거 뭐 여기 뭐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 그걸 뭐 가져와서 말거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귀찮게 하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기자들을 만났나 봐.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때문에 아냐 이랬다니까 그럼 오자 그래가지고 6층인가 기자실에 갔더니 기자들이 이제 물어봤나. 그래서 이렇다 근로자들 2만 7천 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이야기로 오는 고발이 안 되니까 가서 단체를 만들고 실태 조사를 해서 그 통계를 가지고 고발을 해라 여기 노동청에. 그러면 고발하면 자기네들이 그걸 보고 기사를 써주겠다 했다는 걸 가지고 흥분했더라.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더 해가지고 한 120장 정도를 받았어요. 그때가 70년 10월 7일 경향신문 7면에 이제 사실 평화시장 이야기가 실렸죠. 평화시장 기사 듣고요. 평화시장이 신문에 났어요. 그거 실릴 날은 정말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시계차 친구 하나 있어가지고 최중일이라는 친구가 내가 시계를 하나 차고 있는데 그 시계를 경향신문에다 맡기고 300불을 예상으로 받아가지고 시장에다 뿌리고 평화시장 기사 뚝보 났다고 이제 가지고 다니며 소리 지르면서 뿌리고 돈도 받고 또 돈 주는 뭐 이렇게 금액 따지지 않고 후원비 쪽으로 이렇게 주어서 그런 걸로 가지고 시계다 시차자 오고 그랬었죠. 정말 그때는 다 되는 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정말 같이 부둥켜 안고 진짜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럴 정도로 좋아했었어요. 언론에 이제 보도되게 노력도 하고 대통령의 편지도 쓰고 근로감독관에게 진정 고소고발도 하고 근데 그때 마침 국정감사가 있으면서 근로감독관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노동 조건을 개선시켜 주겠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한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갔죠, 노동청을. 찾아갔더니 야, 그거 뭐 우리나라 실장이 그보다 더 못한 데도 이렇게 못 고쳐주고 있는데 그 사업체도 영세한 데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렇게 알고 열심히 일이나 하라고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평화가 없는 평화시장, 인간을 사고파는 인간시장, 목매이게 외치고 외쳐봐도 눈 깜짝 않는 얼어붙은 세상. 그래도 난 두드려보겠네. 우리 근로기준법을 화형에 처하세. 한때 내 생명이고 빛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참상이 더 숨겨진다라는 걸 알았네. 지켜지지도 않는 놈의 법, 있으나 마나 한번 태워버리자. 그래, 이깟 종이 쪼가리 확 불사질러버리자고. 그래, 싸질러버리자고. 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전태일 열사가 그때 즉흥적으로 그런 결단을 했을까, 그게 오래된 계획이었을까를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전태일 열사가 단골로 다니던 식당 주인의 말에 따르면 그 전날 식당에 와서 내일이면 다 끝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하루 이틀 전에는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살지 못하도록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 갔더니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폐병으로 아니면은 허기진 몸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했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못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1시 20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3층에서 만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경찰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 뭐 하는 거냐? 이거 불법이다. 그러면서 플랜카드를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1시 20분에 됐는데 막 경찰들 막 기자들 다 와 있고 막 맞고 그런데 또 해산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국민은행 계단 밑에서 불덩어리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쓰러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옷을 막 뜯어내버린 거지, 이제. 타니까. 옷을 뜯어내고 나머지 불씨, 그걸 이제 제거를 하니까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가지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칩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아,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또 친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게 전태일의 마지막인데, 태일이 그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은 전데요. 입술은 튀어나오고 머리는 그 나일론 천으로 한 것 마냥 다 꼬슬꼬슬 온 전체가 다 옷 다 타버리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걸 보고 저는 그 순간이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으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얘기를 못 해요. 이튿날 이제 태일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모병원에 갔다는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나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죽었다고. 잠깐. 전태일 열사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내가 5분 뒤에 죽을지 10분 뒤에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숨이 쉬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칼로 목을 따니까 막 피가 분수처럼 뿜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숨을 쉬게 한 거죠. 전태일 열사가 하는 말이 지금 노동자들은 깜깜 암흑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그 깜깜한 하늘에 작은 구멍을 하나 뚫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남은 평생 동안 그 구멍 조금만 넓혀주세요. 내가 만약에 죽고 어떤 유혹이 들어더라도 엄마는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고 나도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알았다고 그러니까 크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꼭 지킬 것이다. 한 분 더 크게 그런 숨이 딱 떨어지고 숨이 딱 떨어지니까 크게 대답하라 그랬지. 크게 했지.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여기서 이렇게 플래카드가 언더우드 기념관의 3층에 이제 조그만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였죠. 3층이니까 경찰들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봉쇄하기도 좋고 우리가 거기서 이제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밑에다 쫙 이제 내려걸고 11월 22일 날 참회와 호수의 금식 기도회를 대학생회가 열었죠. 노동자 전태일 보면은 나한테 대학생 친구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있거든요. 몰랐던 것에 대한 아쉬움, 그 다음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왜 금식 기도회를 하는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무서우신 분이라는 우리의 신앙을 만천하에 입증하기 위하여 한다. 우리는
고 전태일 선생의 분신 자살은 스스로가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회가 그를 죽인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들 기독교인들도 이를 공모자이기에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기 위하여 한다. 그날 일요일 저녁이었고 그 호소문을 파란 판불이시죠. 그걸 가지고 주변인 교회에 저녁 예배 오는 분들한테 이렇게 그렇다 이렇게 뭔가 전달한다 뿌린다 그런 이제 그런 역할을 갖다 했었던 거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세문안 교회 되게 장로님들이나 이분들은 친여적인 분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제 해가지고 막 놀래가지고 이제 그랬고 더군다나 자살한 사람은 이게 장로고 교리에 의하면 그게 죄인데 무슨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회를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참 그거가 시끌시끌할 때 방송을 틀었는데 기독교 방송 23살에 젊은 몸에다가 휘발유를 껴안고 불태워 죽어가면서 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죽은 이 전군의 죽음이 오늘의 그래 기독교회가 단순하게 자살이니까 죄다 하는 그런 카테고리 속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23살의 젊은 몸을 참된 자기의 주위에서 시대를 몰당하고 천대를 받는 이웃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다가 최후에 아무것도 할 길이 없는데 자기의 몸을 불살아가면서 호소를 하고 죽어간 그가 죄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딱지를 붙여놓고 교회의 문을 잠그고 드럽대 있는 그들이 죄인입니까? 어느 쪽이 죄인입니까? 만일에 오늘의 이 한국의 땅에 정말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서 있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의 이와 같은 이 교회의 목사 교회의 장로들이 아 너희들이 참 잘했다 내 몸든 교회를 그렇게 신성하게 지켜야지 할 것입니까? 이 죽어가는 이 청년과 함께 이걸로 대중의 그 처참한 희생을 당하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 자기의 몸을 희생을 시킬 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군이 죽어가면서 아 배고프다 하고 죽어간 그 목소리 그러고 그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 슬픈 호소에 도대체 우리들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대답을 할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슴속에 와서 미아리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미랄 하나가 아니라 이미 돌멩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들에게 있는 힘을 한데 모여서 진정으로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죽어가면서도 우리에게 호소한 그의 호소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행한 다음 호소로 듣고 그의 죽음이 진정 헛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현실적으로 땅 위에 살려나가는 미란 하나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박형규 목사님이 그때 기독교 방송 상무였습니다. 근데 다 언론 통제하는 상황이니까 이걸 알릴 길이 없죠. 보도로 나갔던 딱 잘려요. 검열에 걸려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릴까? 이건 설교다. 보도가 아니고. 그래서 세간에 이렇게 급속도로 번져나간 그런 에피소드.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 알리는데. 노동자들, 그 다음에 소수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일종의 나비 효과가 돼서 그 이후에 한국의 노동운동과 한국 신학계, 교회 선교의 일파만파 큰 이제 그 울림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세문안교회 대학생회가 제 인생이나 목회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줘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 노동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회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태도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태일 열사 사건 이후에 결국 평화시장에 천 개의 피복 노동자이 만들어지고 노동교실을 개설하게 됩니다. 간국사에서 노동교실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것이
저는 이제 천계 피백이라고 생각하는데 12살짜리가 배고파서 흐덕거리는 볼 때는 내 창자가 아팠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어떤 물질에도 넘어가지 말고 노동조합을 노화시장에 하나 만들고 폐화시장 하나 만들고 그럴 때까지 엄마가 버텨야 내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해주겠냐고. 해주겠냐고. 처음 얘기 들은 거는 이제 그 깡패가 폐병에 걸려서 자살했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부터 사장과 공장장이 얘기하기를 아 그 깡패 친구들하고 그 엄마가 평화시장 옥상에서 모여가지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대. 그리고 거기서 맨날 모여서 찬송가를 부른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어? 찬송가를 불러? 그럼 나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가지 했고요.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쪽머리를 이렇게 찌고 아주 그 자그마하신 분이 이제 그렇게 어서 오라고 손을 붙잡고 이제 막 그러시는데 그냥 저는 멍하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저런 인자한 표정이 나오지?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노조를 어머니가 고문이죠. 노조에 고문을 항상 모시고 있었으니까 집에서 생활하신 분인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노조도 돈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옛날에 중앙시장 가면은 그 죽은 사람들 헌 옷들을 거기다 내다 팔아요. 어머니가 이제 그 죽은 사람들 옷을 중앙시장에서 사가지고 장동까지 가서 그때는 버스 타고 가요. 그러면 거기가 꽤 멀어 버스에 내려가지고 그러면 종이나 내가 그걸 메고 집에까지 가져오면 전순옥 동생이 빨아가지고 꼬매가지고 그걸 팔아서 라면 사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오면은 이만한 그 통에다가 그 찜통 같은 데다가 라면 한 다섯 개 정도 넣고 거기 남자들 한 열댓 명 모여가지고 그거 끓여서 먹고 조그마한 체구에 강단이 대단한 사람 의견이 충돌될 때마다 어머니가 딱 서서 그걸 다 해결합니다. 우리가 친구들 절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서로 아끼자. 정신적 지주이기도 하셨고 함께 행동하시는 그런 어머니셨죠. 오히려 이제 경찰들 뭐 정보계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희를 협박할 때 어머니가 나서서 이제 막 싸워주시기도 하고 그랬죠. 저희는 어머니 뒤에 서 있는 어린 양들이었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근데 사실 그랬습니다. 또 어머니가 저희하고 항상 행동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뭐 싸움을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준비를 할 때 어머니는 늘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합원이 된 이후로 창동 어머니 집을 아주 굉장히 자주 가게 되는데 어머니는 꼭 새벽 기도를 가시고 꼭 저녁에도 이렇게 잠들었다 이렇게 어렴풋이 들어보면 막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긴 했죠. 현미야 교회 가자 그러면 이제 깨우면 새벽에 이제 어머니랑 거의 며칠 지나서 이렇게 새벽 교회를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좋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가서 기도할 때 보면은 우리 그 평화시장 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힘없는 노동자들이 진짜 잘 살 수 있게 뭐 병들어 죽지 않게 그러면서 울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때까지 이소선 선생님이 잡혀가신 횟수가 250회가 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백 번 잡혀가시면서도 대한민국 천만 노동자의 어머니로서 살아온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밑바탕에는 내가 아들과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 아들보다 더 투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속에서 노동자들이 숨쉴 수 있고 제대로 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어머니 스스로가 깨닫고 그 길을 가신 거죠. 그 길이 곧 아들에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에 외쳤던 노동자가 하나가 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시는 하나가 되사하고 부탁하시던 그 말씀을 아마 형의 심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는 40년 동안에 우리 집에 한 달도 못 살았어요. 구치소만 살고 경찰소만 살고 뭐 병원소만 살고 중앙정보부 안에 들어가 살고 그러니라고 40년 동안에 내가 집에서 좋게 한 번 안 살아봤는데 그 모든 것을 점검해서 보니까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이죠. 사람을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한지 모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 회장 고이소선. 회는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추서합니다. 국민훈장 모란장 2020년 6월 10일 그래 질 때 여기다가 이 피신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뭐 강대상이니까 그래 뭐 형사들이 뭐 붙잡으러 오고 정보부 사람들 붙잡으러 오면 다 노동자들이 가서 숨고 놔두고 그래가지고 딱 닫으면은 그냥 뭐 이 강대상이잖아요. 여기에 숨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사람들이 생각을 못해서 이게 굉장히 비밀 장소인데 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이런 아주 상징이었죠.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됐었을까? 이제 그렇게 할 만큼 서울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 91개 업체 근로자들은 도시산업선교회 요원 침투방지 골기대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 손으로 살리겠다는 결의로 모인 근로자들은 도시산업선교회는 그동안 순박한 근로자들을 유혹해서 경영자와 이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켜 직장마저 잃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하고 도시산업선교회를 추방하고 건전한 노사협력 체제를 이룩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 명령을 내렸어요.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도산을 조사해라. 용공단체다. 이거는 뭐 그냥 뭐 우리 조사해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뭐 북한과 연관이 돼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전혀. 그 당시는 물론 뭐 도산 뭐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알만한 분들은 다 산업선교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워낙 독재정권의 왜곡보도 그 다음에 공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영등포 산업선교를 늘 감시하고 그러던 경찰도 내심으로는 늘 협력을 했다는 거 나중에 왜냐하면 여기가 옳은 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주보는 1984년도 주보 합본호인데요. 84년도에도 이제 주보 표지에 아예 이 전태일 열사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주보 표지에 실었고 이 주보를 넘겨보면은 다시 전태일 선배의 그날을 맞이하여 라고 해서 노동자 땡땡땡 노동자 땡땡땡 이 당시에는 이름을 밝히면은 위험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아마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 중에서 수기를 지금 세 분이 썼네요. 세 분이 그래서 노동자들이 노동자 의식을 갖도록 훈련한 곳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이 새 싹을 여기가 키워낸 곳이다. 이렇게 자기가 이런 재화를 생산해내는 주체라고 하는 거. 그냥 못 배워서 우리는 공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다가 아니라 진정한 이제 말하자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사회적인 역할을 한 거죠. 또 산업선교가 제대로 노동자들의 노동 문제, 그 삶의 문제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197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고의 진리인데, 또 성경적 진리인데, 밀알이 밀알 한 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전태일 사건이 없었으면 성경을 읽었어도 아 그렇지, 뭐 가난한 사람 위해서 우리가 살긴 해야지, 교회 해가지고 뭐 구제연금 많이 해야 되겠구만, 뭐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 구체적인 선교의 과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을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전태일 선생은 우리들에게 큰 스승이죠. 올해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라고 하지만 전태일 열사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평화시장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이 15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5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전태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럼 지금 우리 시대 전태일은 누구인가 이런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 흔히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의 전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 곁에 항상 더 고통당하는 소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는 노동이라는 말 자체도 금기시되는 분위기, 아직까지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온시되는 그런 건 신앙의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고 있고,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신앙하고는 상관이 없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라는 불온한 주장이다 하는 그런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는데요. 우선 그런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직면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코로나는 어떤 면에서 모여있는 교회를 흩어놨기 때문에 교회에게 실존적 혹은 존재론적인 위기를 가져들 수 있지만,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그 정체되고 무너져 왔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리를 다시 잃었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강도받는 이웃들을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전체적 차원에서, 그 다음에 그 로컬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역량 안에서 어떻게 이웃들을 섬길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강도받는 자들이 누구일까를 마치 예전에 전태일이 그 청계천에서 찾아냈던 것처럼 저는 한국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권력이 된 기독교가 저지른 범죄 2000년 동안 나열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예수님 없는 십자가만 있는 그런 교회, 예.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의 삶의 근본 정신이 찾아보기 어려운 교회라면 그건 껍데기는 교회일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니다는 것이죠. 50주기가 됐기 때문에 역사의 기억 저장소에서 다시 불러내는 게 아니라 전태일을 불러내므로써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으로는 밥을 벌어 먹을 순 없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다들. 배달이 사고는 정말 많이 나요. 그러니까 저 말고라도 정말 많이 보고, 왜냐하면 길에 계속 있으니까. 또 이렇게 교차로에 딱 이렇게 신호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 차랑 받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그런 건 수없이도 많이 봤고요. 전태일이 그 평화시장 근로자가 몇 명인데 화장실 한 칸을 주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그렇거든요 지금. 김용균 씨가 계셨던 태안 화력에서 또 인명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만약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고기현이고요. 이번 다큐멘터리에서 전태일 목소리와 연극 전태일에서 전태일 역으로 참여했습니다.